헝그리의 TV. 한 주간 유저들의 사랑을 받아온 게임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헝그리의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게임 순위 변동이 많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10위는 SK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축구 매니지먼트 게임 캡슐 풋볼 매니저가 차지했습니다. 12일에 출시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게임으로 단숨에 10위권에 들어 돌풍을 예고하고 있네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축구 매니지먼트의 묘미를 살린 캡슐 풋볼 매니저 다음 주에도 선전하길 바랍니다. 9위는 데브 시스터즈가 제작한 모바일 어드벤처 액션 게임 쿠키런입니다. 모바일 게임계의 스테디셀러라 할 수 있는 쿠키런의 인기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여름 시즌 업데이트와 함께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 중인 쿠키런, 곧 쿠키런 2가 출시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8월 둘째 주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8위는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그랜드 체이스 M, 7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모드의 마블이, 6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레이브 미드 네이버가 차지했고요. 5위는 이펀 컴퍼니의 모드의 경영이 차지했습니다. 그랜드 체이스 M과 모드의 마블은 각각 신규 캐릭터를 출시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순위 변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4위는 아쉽지만 지난주 1위를 차지했던 핑콘의 엔젤스톤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미소녀와 악마의 전투를 그린 TV 광고를 선보여 주목받으며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엔젤스톤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유저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엔젤스톤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3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몬스터 길드릭입니다. 올해로 출시 2주년을 맞은 게임이죠. 그간 세운 기록 또한 대단한데요. 2년간 누적 다운로드 1230만 건, 누적 매출 2625억 원 달성, 그리고 127일 연속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1위, 최고 동시 접속자 수 33만 명 돌파 등 국민 모바일 RPG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2위는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입니다. 올해 초 클래시 오브 클랜 광고에 리암 니슨이 출연해 코믹한 복수 연기를 보여줬죠. 지난 12일 리암 니슨이 이재한 감독의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역으로 캐스팅되어 당시 TV 광고가 세상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클래시 오브 클랜의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1위는 지난주 4위에서 1위를 재탈환한 넷마블 게임즈의 세븐나이츠가 차지했습니다. 다시 상승세를 탄 세븐나이츠. 얼마 전 8월 두 번째 업데이트를 실시한 게 그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공성전 리뉴얼, 영웅 잠금 시스템, 자동 모험 시스템 등 다양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둘째 주에 알아본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이번 주는 특히 모드의 마블, 쿠키런, 몬스터 길들이기 등 국민 게임의 약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신작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순위 변동이 있을지 기대되네요. 헝그리의 TV.